사장님, 육개장 두 개랑 진로 하나 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진씨 미안해, 미안해. 마지막 손님이 인천 손님이어가지고, 야, 오랜만에 한잔하자. 아! 야, 이게 진짜 맛있다. 확실히 이런 맛집은 나 같은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봐야 돼. 야, 재밌네. 재밌다. 하자, 하자. 하자. 그러니까 맛집들은 나 같은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봐야 돼. 우리가 참 불알 친구인데 한 명은 택시기사고 한 명은 버스기사고 웃기지 않냐? 불알 친구끼리 운전사야. 드라이브하는 불알 친구들에서 드라이브랄로 돼. 드라이브랄. 에이, 안 되지. 우리가 또 형제잖아. 불알들 하자, 불알들. 불알들 더 안 되지 않아? 아, 더 안 되는 거야? 진짜 아, 그래? 야, 한 잔 받아. 근데 우리 둘 다 뭐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 좋아하고. 맞아, 맞아. 버스 운전하면서 내가 또 이제 적성이 맞다 싶은데 가끔 너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. 뭐? 나는 이제 버스잖아, 대형차잖아. 근데 너는 그 쨍한 그 불알만한 그 코딱지만한 차고 이제 편하잖아. 택시가 더 힘들어. 너는 화장실 가고 싶을 때까지. 나는 오줌뻣 터질 때까지 참아야 돼. 뭐 관광만 할 때까지 참아야 돼. 한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 세우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화장실 갔다 왔거든.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, 영상이. 조회수가 터졌더라고. 그거 내가 댓글 달았는데. 저분은 버스기사가 아니라 버스기싸님이라고 내가 댓글 달은 거야. 너 지금 배대시잖아. 지워라. 안 지우지. 아, 우리 이번에 산에 구호 만들었거든. 오늘도 버스 해서 버티고 스마일. 야, 우리랑 비슷하다. 택시야 우리는. 택 택시 타는 손님들 시 스마일. 스마일은 개 억지 아니야? 스마일 같은데 그냥. 네, 오늘 정산하고 끝낼게요. 스마일 이거잖아. 에이, 야, 그래도 택시는 그 사람들 오래 태우면 돈 더 많이 받잖아. 그 우리는 손님을 짧게 태우나 오래 태우나 1200원 똑같아요. 대신 버스는 많이 태우잖아. 니네도 손님 많이 태울 수 있는 아이디어 내가 하나 생각했어. 뭔데? 버스나 지하철처럼 택시도 환승 제도를 도입하는 거야. 택시를? 택시기사님이 정치 얘기하는데 나랑 좀 반대 성향이야. 그럼 딴 택시로 갈아타. 노래가 나랑 좀 안 맞아. 그럼 딴 택시로 갈아타. 계속 갈아타는 거야? 계속 갈아탈 수 있는 거야. 야, 그렇게 따지면 버스도 카카오 버스 만들어요. 어? 버스 부르면 집 앞까지 버스 오게 그냥. 큰 걸 집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? 안 되지. 택시는 그런 거 힘들겠다. 다음에 취한 손님들, 진상 손님들 타가지고 막. 너 얼마 전에 네 택시에 누가 타고 내렸다. 그거 너잖아. 기억 안 나냐? 아, 내가 토했어? 네가 토했잖아, 우리 택시에. 그 토하는 것도 앞에 내 택시 운전 등록 중에 왜 토를 하는 거야, 거기다가. 취했으면 택시를 타지 마라. 너 취해서 토한 거 아니야? 그럼. 네 사진 보고 토한 거야. 뭐라고? 네 사진 보고 토한 거야, 락같이 생겨서. 닥쳐라, 진짜. 야, 나도 너 때문에 개고생하는 게 한두 번이야? 뭐가? 너 내 거 우리 버스 타가지고 예전에 그 동전 기계 있을 때 버스비로 만 원짜리 넣었잖아. 그치. 근데 동전 20번 거슬러줘가지고 손목이 아작났어요? 근데 이거로 내가 2만 원은 손목이 아려. 아, 됐어. 언제적 얘기야, 진짜. 야, 나 마누라한테 연락 왔다. 나 가봐야겠다. 야,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를 써? 제일 편해, 카택이. 에이, 버스 타. 1200원은 집 앞에까지 내려다 주는데. 에이, 버스는 정류장 다 들려야 되잖아. 택시는 막히잖아. 우리는 버스 노선이 있는데. 아우, 택시가 더 편해요. 아우. 버스가 편해요. 택시가 편해요. 버스는 안에서 헌팅도 돼? 야, 버스 헌팅을 누가 해? 나 여자친구 4명 버스에서 만났어. 택시에서 여자친구 못 만들어. 도라이 아니야, 이거. 야, 어머니. 어머니 아니야. 어머니 아니셔. 취했어, 너. 아, 저는 택시 아. 많이 타세요. 버스 많이 타세요. 전 지하철 타세요. 실례했습니다.